안녕하세요. 지식 플랫폼 하루를 우리에게 투자한다면 하우투의 컨텐츠 길러잡이 김주아입니다. 강릉은 언젠가부터 커피의 고장이라고 인식되고 있는데요. 실제론 소량의 고장이라고 합니다. 지역 본연의 이미지를 재정립하려 치열하게 고민하고 진정성 있게 다가간 로컬 크리에이터가 있는데요. 바로 밀크티의 유창진 대표입니다. 소나무 향이 풍기는 유창진 대표의 스토리가 무엇인지 지금부터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한 잔을 마셔도 맛과 멋과 개성을 찾는 시대. 여기 비슷비슷한 뻔한 맛 대신 지역색을 담아 개성 있는 음료를 만드는 주인공들이 있습니다. 평범함을 거부하는 로컬 크리에이터. 유창진, 신은주 씨를 지금 만나러 갑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원도 동해와 그리고 강릉에서 강원의 저평가된 식재료를 활용하여 컨텐츠와 식음 음료를 만들고 있는 밀크티 대표 유창진이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지역에서 살아남기 그리고 로컬 브랜딩 협업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어떤 방법과 그리고 공식이 있다기보다 제가 어떻게 정착을 했고 어떻게 창업을 하며 성장하고 있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사람은 저런 이유로 정착을 했고 저런 과정을 통해 성장하고 있구나라고 편하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브랜드는 2020년 컨텐츠 회사로 출발해서 현재는 음료 문화점으로 성장하고 있는 스타트업이고요. 현재 저희 부부를 제외하고 4명의 크루와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활동하며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 하나가 경상도 남자가 어떻게 동해까지 와서 정착을 하고 창업을 한 거야 하면서 궁금해 하시는데요. 이거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경상도의 조그마한 시골 마을에서 자랐습니다. 그곳은 눈 떠나가면 산이 있고 밭이 있으며 적당한 크기의 시냇물도 항상 흐르는 동네였죠. 그런 곳에서 자란 제가 아주 가끔 바다에 가게 되면 참으로 행복했었던 것 같아요. 그냥 바다가 주는 포근함이 그리고 여유로움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성인이 돼서 자연스럽게 해군에 들어오게 되었고 10년 가까이 바다를 벗삼으며 생활했고 그중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저는 바다가 주는 안정감과 편안함 그리고 여유로움을 느끼고 싶었어요. 하지만 정작 바다를 지키는 동안은 그런 감정을 느낄 시간도 없었고 안정적인 직업이지만 미래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우리는 행복할까라는 물음이 항상 꼬리표처럼 따라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충분히 상의 후 우리의 주체적인 삶 그리고 자유롭고 여유로운 삶을 찾고자 젊음을 무기 삼아 방패 삼아 포부 가득한 전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게 된 거죠. 바닷가 마을로 이사를 하고 경제 활동을 준비하던 중 가장 놀라웠던 것은 제가 지내는 마을은 지역 청년 대부분이 그 지역을 떠나고 찾아오는 이가 터무니 적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오기 전 마을의 막내는 50대였으니까요. 저는 친구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왜 멋진 바다를 두고 떠나는 거지? 왜 오질 않는 거지? 궁금해하기도 하였고 제가 이 마을을 선택한 게 잘못된 게 아니라고 증명해 보이고 싶어 나의 이야기 그리고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들을 불러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숙박업을 하며 저희의 일상을 공유를 하기도 했고요. 10년간 군 생활을 동안 찍었던 바다 사진을 엽서로 그리고 포스터로 만들어 팔아보고 싶어 플리마켓을 열어보기도 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업체들이 관심을 보였고 많은 분들이 그 지역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다음 일정을 물어보는 기분 좋은 피드백도 받았고요. 이러한 과정을 통해 내가 사는 동네가 그 지역이 사라진 게 아니라 우리의 관심이 그리고 나의 관심이 사라져 잊혀졌던 거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찾지 않은 이유는 까먹었던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나쁘진 않지만 그렇다고 큰 장점도 없이 까먹어버린 그런 느낌이랄까요. 그렇게 니즈와 나아갈 방향성을 찾았으니 더 이상 지체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여러 경험을 통해 확신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공간 구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저희의 꿈을 이루기 위한 공간을 구함에 있어
몇 가지 조건들은 있었어요. 당시 생활 공간에서 도보로 이동할 수 있는 거리일 것, 그리고 부담 없는 월세, 10평 이상의 공간, 바다 앞은 비싸니 피할 것 정도였습니다. 운 좋게 그 마을 구판장 자리가 유휴 공간으로 방치가 되어 있어 저렴하게 얻을 수 있게 되었고, 지금의 밀크티가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밀크티 1막이 시작된 거죠. 돌이켜보면 선택과 결정의 순간들이 많았었고, 그 순간마다 생각보단 행동으로 실천하려 했습니다. 저희가 기획한 모든 컨텐츠가 잘 되진 않았지만 저희가 세상에 내놓은 컨텐츠들의 공통점은 있었습니다. 그건 관심이라는 키워드 범주 안에 있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인가? 그리고 그것을 설득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가? 내가 사는 동네, 나아가 지역에 대해 쉽게 표현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전달하였는가? 그런 것들이요. 지금의 소셜 밀크티를 있게 해준 바다 피크닉이 그 예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기획한 피크닉은 사람들이 많이 가는 그런 핫하다는 공간도 좋지만 지역의 산과 바다와 같은 자연에서 솔솔 불어오는 바람처럼 동해에서의 여유로운 휴식과 보드라운 감성을 느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목적이었고, 실제로 동해에 대한 긍정 경험 덕분에 이주하신 분들도 계셨으니 저는 성공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여곡절 많은 제가 로컬에서 살아남고 있는 과정 중 가장 큰 팁을 한 가지 드리자면, 저는 더딜지언정 좀 더 나를 뾰족하게 그리고 지역을 바라보는 것인데요. 브랜드 가치와 생각을 명확히 전달하기 위해서는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바다 그리고 여유로움을, 그리고 그것을 좋아해 줄 사람들, 여행자 혹은 힘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어떤 경험을 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결정하여 공간과 컨텐츠를 통일성 있게 제공하고 관찰을 통해 발전시키며 나아갈 수 있도록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홍차 맛 우유가 아닌 찻잎 고유의 향과 맛을 섬세하게 잡아냈고, 청정 동해물을 이용해 차를 침출하는 등 최고의 맛을 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죠. 이제 완성이 되었고, 여기서 냉장고에 12시간 이상 숙성을 하면 맛있는 밀크티가 됩니다. 밀크티 못지않게 인기가 좋다는 강원도 전통 음료 송화밀수를 만들어 볼 텐데요. 먼저 주문지인 전통꿀을 듬뿍 담고 강원도산 송화가루를 넣어 뭉치지 않게 골고루 섞어줍니다. 걸쭉하게 잘 풀어졌다면 마지막으로 솔잎 추출물을 더해주면 완성! 간단해 보이지만 시간과 정성을 들여야 좋은 차맛을 낼 수 있습니다. 저희 피크닉의 인기와 더불어 피크닉 안의 구성품이었던 밀크티의 인기는 하루가 다르게 치솟아 올랐습니다. 그 인기와 더불어 경쟁업체가 하나 둘 생기기도 시작했죠. 경쟁업체가 생기다 보니 같은 메뉴를 파는 업체에 화가 난가 동시에 불안한 마음에 초심을 잃고, 요즘 인기 있다는 메뉴를 나도 만들어 팔아야 될 것 같아서 의무적으로 신메뉴 개발하는데 많은 시간을 투자하게 됩니다. 그러다 예상치도 못하는 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에 빠지게 된 거예요. 시간이 지나도 끝나지 않는 코로나19 덕분에 방역이 점점 강화가 되면서 사람들이 더 이상 찾지 않게 된 거죠. 저희는 고민을 많이 했지만 지체할 수가 없었어요. 빠르게 사업 모델을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피크닉 세트 안에 있던 음료가 인기가 많았으니 이 음료를 메인으로 내세워보자. 그리고 왜 내가 다른 업체와 경쟁을 해야 하지? 그 업체도 나의 고객으로 한번 만들어보자. 코로나19로 이동이 힘드니 집 앞까지 배송을 해드려야겠다. 그리고 우리와 같이 소외되거나 저평가된 식재료를 활용해 음료를 만들어 호기심과 흥미를 줘보자.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팬데믹 위기에도 대응하는 과정에서 도약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저희는 코로나 팬데믹에서도 사업을 유지할 수 있는 판로 그리고 방향성을 찾았지만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궁금하고 해결하고 싶은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평소에 호기심이 좀 많은 편인데 정말 궁금하고 여전히 의문형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해결하고 싶은 문제를 먼저 말씀을 드리기 전에 먼저 로컬 브랜딩이란 게 뭔지
정의를 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로컬 브랜딩의 사전적 의미로는 그 지역에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그 지역을 대표하는 정체성과 이미지, 경험을 함축적으로 보여주고 지역의 브랜드, 자산을 위해 시민과 방문객에게 호감과 연상 이미지를 강화해 지역의 경쟁력을 높인다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강릉이라고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그러면 사람들은 대부분 바다, 커피, 경포, 초당 등등등 많은 것을 얘기합니다. 저는 조금 궁금하고 의아한 거예요. 왜냐하면 강릉은 소량 도시인데 강릉은 홈페이지도 그렇고 로고도 그렇고 소량 강릉인데 강릉의 슬로건은 커피의 도시 강릉이더라고요.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또 작은 소리라도 외쳐보고 싶었습니다. 강릉은 사실 소나무가 굉장히 유명해라고. 그래서 이때 다시 한번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많은 업체들이 온라인 플랫폼 구축에 힘쓰고 저 또한 돌파구를 찾고 증명을 했지만 저희는 온라인 판매를 잠시 멈추고 다시 한번 더 뾰족하게 포지셔닝을 하기로 했습니다. 지역에서 생산되는 특별한 재료를 활용해 총 6종의 밀크티를 개발한 두 사람. 동해바다의 여유로운 휴식과 보드라운 감성을 전하는 부부의 수제 밀크티는 손님들의 입맛을 사로잡으며 일상의 작은 쉼표가 돼주고 있습니다. 저희 매장은 처음에 파일럿샵 그리고 팝업 정도로 시작을 했지만 하다 보니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리고 매출이 나오지 않더라도 해보자라면 솔솔 안에 또 다른 솔솔을 정립해 나아갔습니다. 밀크티가 동해점과 그리고 강릉점이 다른 다시 브랜딩된 과정과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소나무를 어떻게 녹여내고 표현할까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소량 강릉 그리고 소나무가 가지고 있는 인식은 그 기대치에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소나무는 스치고 지나가는 나무, 숲 정도로 인식되는 듯했고 더불어 봄의 불청객이라 불리는 송화가루는 부정적인 면까지 다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소나무를 저희는 긍정적인 경험을 바꿔보기로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강릉을 과연 어떤 이미지로 사람들에게 기억남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장 인테리어와 그리고 컬러부터 로고 디자인, 포스터 플레이, 그리고 매장에서 나는 향까지 브랜드의 무드가 직관적이면서도 압도적으로 느낄 수 있게 다방면으로 표현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많은 심혈을 기울인 건 향이라는 무형의 이미지를 유형으로 표현해내는 것이었어요. 향기는 기억과 감정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인데 어린 시절 추억이나 그 순간의 감정들이 생각나는 것처럼 향기를 매개로 밀크티가 전하는 초록의 진심을 전하기 위해 가장 많은 힘을 썼습니다. 그럼 강릉 솔솔의 시그니처는 어떻게 보면 소나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솔방울, 그리고 솔잎, 송화, 나무껍질 전부 다요. 기존 밀크티 브랜드를 생각해보면 대부분 따뜻하고 감성적인 느낌인 편인데 우리의 주 재료인 소나무는 따뜻하기보다는 시원하고 상쾌한 느낌이라 우리 매장도 조금 시원하고 상쾌한 느낌을 느껴졌으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뭐 인테리어 전반에 스테인레스를 배치하고 한색 계열의 초록색을 키컬러로 쓰기로 한 거죠. 뿐만 아니라 브랜드를 기획하며 탈플라스틱에 대해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탈플라스틱을 꾸준히 약속하고 그리고 지킬 수 있고 또 재활용이 가능한 우리의 방안은 유리병 사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솔솔의 로고를 표현하거나 어떤 질감을 나타낼 때 유리의 질감을 많이 사용해서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소하거나 혹은 익숙하지만 가치를 놓치고 있는 식물 재료가 주 재료로 사용이 되어지다 보니 그런 것들에 대한 궁금증을 자아나되 재미와 그리고 친근함의 요소를 둘 수 있도록 네이밍 디자인하였고 그 네이밍을 잠시 말씀을 드리면 소나무 뿌리와 솔잎을 이용하여 만든 뭐 촛솔이라든지 그리고 솔잎을 이용하여 만든 청솔, 송화가루로 이용해서 만든 꽃솔 등 소나무의 뿌리부터 솔잎, 송화가루까지 어느 하나 쉽사리 놓치지 않고 작은 부분의 가치까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풀어낸 거죠.
두집 건너 한 집이 카페인 요즘 차별화된 맛이 아니라면 손님들의 이목을 끌기 힘든데요. 과연 어떤 재료로 어떤 음료를 만드는 걸까요? 주방을 살펴보던 그때 무언가를 꺼내든 사장님, 이건 뭘까요? 보랏빛의 정체는 바로 허브의 여왕이라 불리는 라벤더입니다. 평창에서 생산되는 라벤더에 비정제 설탕 등 착한 원재료로 차를 만드는 건데요. 무엇보다 재료의 배합이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정의하는 로컬 브랜딩이란 무엇일까요? 저는 지역을 새롭게 볼 수 있는 관점, 그리고 이 지역을 새롭게 봐줄 새로운 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는 것. 그래서 그 지역에 다시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요소를 제공하는 것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 로컬밀크티는 지역에 저평가된 재료를 활용해서 한국식 음료를 제조하기 시작했고요. 경쟁자라 여겼던 업체들을 제 고객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디자인이나 제품명에 지역의 감성을 녹여내면서 최근 동해시 관광기념품 우수상, 강릉관광개발공사와 협약을 하는 등 지역에서도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좋은 대학을 나오지도 않았고요. 경영이나 호텔조리 등 전문적으로 배움의 과정을 거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만 2년이 채 되지 않은 스타트업이 그 지역의 작은 업체가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고 벌써 협업이나 투자 등 다양한 러브콜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역에서 살아남고 싶으신가요?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빠르게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고객이 원하는 방향으로 피보팅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누군가는 로컬 창업 대부분이 블루오션 그리고 기회의 땅이라고 표현합니다. 하지만 결코 혼자 성장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질문하는 걸 두려워하지 마시고 문을 두드려 보세요. 고민을 나누면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경쟁 상대로 이해하기보다는 동료라고 생각하고 함께 성장하는 모습을 그려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각종 지원 사업을 활용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기업의 역량 강화라든지 엑셀러레이팅, 멘토링 등 다양하고 커뮤니티가 활성화되어 있어 재능을 나누거나 생각을 나누어 성장할 수 있는 기회장이 될 것입니다. 이렇듯 로컬의 작은 브랜드는 오늘도 살아남기 위해 열심히 고객과 호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협업에 대해서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밀크티는 팝업 스토어를 준비하다 매장을 오픈하게 되었다라고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요. 팝업과 정식 매장 오픈, 뭐가 다른 건가? 라고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준비해보았습니다. 한 가지 더 협업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사는 동해는 찾아보기 힘든 광경이지만 도시의 거리 그리고 서울을 거닐다 보면 팝업 매장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올 한 해만 하더라도 성수동 그리고 가로수길 등에서 열린 팝업 매장만 300건 가까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팝업 스토어의 사전적 의미는 뭔지 한번 돌아보고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팝업 스토어란 사람들이 붐비는 장소에서 신상품 따위의 특정 제품을 일정 기간 동안만 판매하고 사라지는 매장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제가 느낀 팝업 스토어의 의미와 가치는 그 이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 아이돌 뉴진스의 앨범 판매 그리고 원서주의 사전 판매 같은 경우죠. 제가 매장을 준비하면서 성수동 인사이트립을 이제 아내랑 같이 간 적이 있는데 그때 확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의 우리들, 즉 소비자는 여기 가야지라는 목적성 방문보다는 어디 갈까, 저기 갈까라는 스트리밍형 방문이구나. 이거는 개개인마다 받아들임이 다르기 때문에 제품의 판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브랜드의 정체성 그리고 경험 요소를 꼭 전달을 해야 하는 거구나 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걸 느낀과 동시에 저희는 사업 모델 전환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순간이었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밀크티는 이런 곳입니다 라는 승부수를 띄워야 했고 짧은 시간에 손님들에게 어필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제게 주어진 시간은 10초
정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들어갈까 말까 호기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시간 정도죠. 그래서 강릉의 밀크티를 바로 봤을 때 팝업스토어 일회성으로는 우리의 정체성을 그리고 전달하고자 하는 가치 전달을 할 수 없겠다고 판단되었기에 정식 오프라인 매장으로 전환을 하게 된 겁니다. 다만 오프라인 매장이지만 팝업스토어의 성격을 띤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보자 라고 계획을 했고 소비자들에게 뻔하지 않는 경험을 전달하되 지역의 헤리티지를 이용해 경험의 확장을 이뤄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팝업 매장에서 오프라인 매장으로 전환을 하였고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협업을 통해 팝업 스토어를 열어 저희가 추구하는 저평가된 식재료를 다양하게 전달해보기로 한 거죠. 밀크티는 지금까지 황태 밀크티 그리고 감자 밀크티 두 번의 팝업을 열었습니다. 밀크티의 공식적인 협업인 셈이죠. 첫 번째는 동해 덕장가의 강아지 전용 황태 밀크티를 만들었고 두 번째는 감자 유원지와의 감자 밀크티를 만들었는데요. 공식적이라고 생각하면 의아할 수 있겠지만 이 말인 즉슨 컬러버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무산된 제품과 기획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왜 무산이 되었지? 협업에도 어떤 조건이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죠. 그럼 지금부터 협업의 목적, 그리고 협업의 태도, 협업의 방향성을 밀크티의 경험을 토대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밀크티 강릉점의 첫 번째 행보는 오픈식이 아닌 팝업 행사를 열었습니다. 콜라보레이션 그리고 팝업을 결정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건 첫 번째, 나의 브랜드가 갖지 못하는 것을 갖기 위함과 동시에 인지도 상승을 위함이었습니다. 나의 상대 브랜드가 가진 인지도 그리고 SNS 채널, 스마트 스토어 등 마케팅 자원의 파일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는 저비용으로 고효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콜라보의 좋은 예인 곰표 맥주 그리고 대한제분 이 두 회사의 콜라보를 보면 대한제분이 맥주를 직접 만들려면 개발부터 제조 설비까지 수많은 시간과 비용이 발생되지만 지금처럼 대한제분과 세븐브로이가 만나 서로의 인프라 그리고 인력을 사용하면 비용은 절감하고 그 효과는 배로 낼 수 있다는 거죠. 거기다가 유통사의 접근성도 이끌어내 같은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었던 것이고요. 세 번째는 한정의 매력입니다. 새로운 팬 유입과 충성 고객 확보를 위함이었어요. 브랜드와 상품이 갖는 이미지와 희소성을 단기적으로 강하게 어필할 수 있죠. 저희의 팝업 행사는 생각보다 기대 이상으로 좋은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많은 분들은 소울 밀크티가 다양성을 보여주는 브랜드구나 그리고 저평가된이라는 키워드가 어울린다라는 다양한 생각을 전해주셨고 비누라든지 요거트, 양말 굿즈 등 다양한 브랜드의 제안을 받기도 했고 프랜차이즈 문의도 오기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어느 한쪽만 효과가 있었다면 성공적인 협업이라 볼 수 없습니다. 서로가 긍정적인 효과가 나와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려면 동해덕장, 밀크티, 그리고 감자유원지, 밀크티 그런 묶어버린 관계가 아니라 우리가 왜 콜라보를 하고 있는지 왜 이런 만남을 통해 소비자는 어떤 경험을 할 수 있는지 설득력 있게 전달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설득력 있게 협업을 수행함에 있어 중요한 태도들이 있습니다. 먼저 각 브랜드의 정체성이 억지스럽지 않고 자연스러워야 된다. 그리고 새로운 조합, 새로운 관점이어야 한다. 세 번째, 공동된 목표가 있어야 하며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즉, 갑을이 없어야 되고 서로 수평적인 관계가 유지되어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브랜드 간 콜라보레이션은 단순히 관심을 끌기 위한 것이 아닌 기존 제품에 대한 이미지 제고 그리고 브랜드의 관심도 등 다양한 측면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양산하는 만큼 나의 업체가 작다고 해서 큰 업체의 조건을 무조건적으로 맞출 필요도 없고 나의 브랜드의 톤앤매너를 잘 지키면서 결이 잘 맞는 업체를 찾는 게 협업의 긍정적인 방향성이 아닐까 싶습니다. 즉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과거의 팝업스토어는 제품을 홍보하고 사라지는 일회성 점포였다면 지금의 팝업스토어의 개념은 확장되어 뻔하지 않는 경험을 전달하고 경험의 확장을 이루는 유기적인 공간 그리고 브랜드와의 콜라보는 나의 브랜드의 톤앤매너를 해치지 않고 결이 잘 맞는 업체와 공동된 목표를 가지고 소비자에게
새로운 관점, 새로운 경험을 설득력 있게 전달할 수 있어야 성공적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뻔하지 않은 경험을 전달하되 지역의 헤리티지를 활용해서 경험의 확장을 이루고 싶은 실크티였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지금까지 수많은 실수는 했다고 생각해요. 근데 실패는 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실패라고 생각하면 포기하게 되는데 실수라고 생각하면 다시 하면 되지 라며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앞으로의 미래에 실패 없이 실수하고 성장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 대표 메뉴가 커피가 아닌 밀크티라고 하는 게 참 인상 깊었는데요. 혹시 그런 이유가 따로 계신지랑 그리고 브랜드 네임이 이던데 그 내용 조금만 이유 좀 들려주시겠어요? 네. 브랜드에 대해서. 일단 커피라는 브랜드 이름은 저희의 슬로건이 동해에서 솔솔 불어오는 바람을 맞으며 여유로운 휴식과 휴식을 통해 나담을 찾는다라고 해서 솔솔이라는 이름을 지었고요. 그리고 밀크티라는 컨텐츠는 좀 단순하기는 한데 저희 아버님, 그러니까 장인어른께서 지역에서 우유 대리점을 하세요. 그래서 30년 전에 시작을 하셨는데 30년 전에 시작하셨으니 당연히 처음부터 잘 될 리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장사하시고 남은 우유를 보고 속상해 하시는 걸 보고 저희 어렸었던 저희 아내가 우유를 가지고 이것저것 조합해보고 실험해보는 그런 특이한 취미를 갖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성인이 되어서도 그리고 저를 만나서도 저도 같이 그 취미를 공유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밀크티를 만들게 되었는데 저도 밀크티를 만들면서 참 저와 맞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 참 재미있어서 밀크티를 선택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또 그런 또 사연이 있는 네. 가족 사업이네요. 네네네. 그래서 네. 저는 우유를 조금 더 저렴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브랜드에서 아이덴티티라고 해서 즉 정체성만큼 우리가 중요한 요소가 없잖아요. 네네. 그럼 우리 유행이나 시대가 바뀌어도 계속해서 브랜드 밀크티만의 뭔가 어떤 변하지 않는 가치가 네. 있을까요? 코로나19 이후에 많은 업체들이 온라인 플랫폼에 집중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는 온라인 판매를 잠시 멈추고 오프라인 매장에 집중을 했어요. 이유는 먼저 물론 온라인으로 판매를 하게 되면 판로가 다양해서 경제적인 수입은 좋지만 저희가 전달하고자 하는 고객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가치와 감성을 전달해 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고 고객들이 저희 공간에 방문함으로써 저희가 드리고자 하는 가치 예를 들어서 산에 가지 않지만 소나무 향을 맡을 수 있고 그리고 평소에 관심 없었던 뭐 식물 재료에 그런 것들을 경험해보고 보고 느낌으로써 우리가 전달하고자 하는 가치를 고객들께 가치 경험을 극대화시켜서 전달해드리려고 했었고요. 그리고 시대나 그리고 어떤 유행이 바뀌더라도 저희는 자연을 매개로 가치와 그리고 경험을 고객들에게 전달할 예정이고 그러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연구하시는 것 같아요. 네네, 맞아요. 아, 그 자연이 담긴 밀크티 한번 꼭 먹어보고 싶은데요. 네, 다음에 놀러 오시면 꼭 대접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인테리어도 굉장히 잘 되어 계시고 네. 또 피크닉 네네네. 네, 그렇게 또 꾸며주시고 계시더라고요. 네네네. 혹시 그거에 대한 뭐 시작하게 된 배경이 따로 있으실까요? 저희가 처음부터 밀크티를 시작하진 않았고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피크닉을 먼저 시작하게 됐는데 피크닉을 대여해줌으로 해서 사람들이 많이 가는 그런 공간보다 지역에 아름다운 곳이 많으니까 그런 곳에서 좀 즐겼으면 좋겠다. 휴식을 즐겼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대여를 해드렸는데 다행히 긍정적인 경험 덕분에 사람들이 많이 좋아해 주시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 경험을 토대로 동해로 이주를 하신 분들도 있었으니까 저는 너무너무 보람도 느끼고 가치를 느끼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도 진행을 하고 있고 좀 더 디벨롭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 오셨다가
맥클드에 방문하셨다가 네. 그게 또 계기가 돼서 아 여기에 머물러 봐야겠다는 분이 생기신 거예요? 네네. 그분은 이주 계획은 물론 있었겠지만 여러 지역을 찾아다니시다 보니까 어떻게 저희 이제 동해 쪽으로 오게 되셨는데 동해가 살기도 너무 좋고 너무 아름다운 곳이다 라고 해서 저희 피크닉을 하고 한 달 후에 이주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너무 감사한 일이고 저희가 추구했던 가치를 알아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감사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창업한다고 하면 입지 조건이나 유동 인구 같은 걸 좀 많이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뭐 서울권이나 아니면 이렇게 보통 수도권 쪽을 많이 바라보는데 지역에서 이렇게 창업했을 때 좋은 점, 뭐 장점이나 단점 같은 게 있을까요? 일단 장점은 네. 지역은 천혜의 자연과 그리고 엄청 많은 그 자원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자원을 이용해서 컨텐츠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 컨텐츠를 활용해서 본인만의 카테고리를 만들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카테고리를 가지고 어떤 뭐 제품이라든지 그리고 어떤 기획이라든지 그걸 만들게 되면 어떤 지역에서도 볼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생겨날 수 있거든요. 그거야말로 엄청난 장점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단점은 지역이다 보니까 제한된 인구와 인프라 부족. 인프라 부족이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어떻게 물리적으로 바꿀 수가 없는 부분이라서 좀 아쉬운 부분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예비 창업자나 그리고 크리에이터 같은 경우에는 1인 또는 소수로 이제 운영되고 있는데 그런 분들은 단체라든지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그런 분들에 대비해서 좀 볼륨이 작아요. 그래서 지자체나 단체의 지원이라든지 관심이 좀 적다라는 단점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수 그리고 1인이다 보니까 성장하는데 조금 더뎌요. 시간이 좀 필요한데 그 성장하는 기간 동안 참으로 좀 외롭고 고단하고 좀 그런 길을 걸어야 돼요. 근데 그 길을 꼭 묵묵히 성장하면서 걸어나가면 생각했던 단점이 장점으로 바뀌는 순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단점이지만 단점이 아닌 장점으로 바꿀 수 있는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들어보기로 외롭고 고단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모님하고 같이 하고 계시잖아요. 네. 부부 창업이 좋은 점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네네네. 어떠세요? 부부 창업이 그것도 장점과 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한 가지 생각을 객관화시킬 수 있는 게 장점이고 그래서 저의 생각이 아무리 객관적으로 생각하려고 하지만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내가 있어서 그걸 주관화를 조금 더 객관화시킬 수 있는 게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단점은 24시간 붙어 있다 보니까 조금 이제 많이 좀 다퉈요. 근데 결국에는 결과적으로는 아내의 의견으로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이게 좀 아름다운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현실이라서 고충을 이해합니다. 네. 요새 뭔가 사업하면서 더 성장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또 반대로 힘드신 분들도 계실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분들한테 계속 뭔가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끊임없이 해나갈 수 있는 동기, 동력이 될 수 있는 어떤 메시지가 하나 있다면 그게 아까 말씀하신 사모님일 수도 있고 네. 또 다른 또 어떤 무언가 희망의 메시지를 좀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혼자 이제 이끌어 나가려면 이제 어떤 지식과 그리고 끈기와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혼자서 분명히 해결 못하는 것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럴 때는 저 같은 경우에는 모르는 사람이라도 메일을 보냈고 전화를 했고 문자를 해서 연락을 드렸어요. 근데 보냈던 분들에게 모두 다 답장이 왔어요. 어렵지 않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어려움을 요청했을 때 그리고 궁금함을 요청했을 때 외면하는 사람들이 없다라는 것을 명심을 하고 모르는 게 있거나 궁금한 게 있거나 그런 것들이 있으면
그 지역의 전문가라든지 혹시 이제 도움 될 만한 그런 분들한테 전화라든지 요즘 SNS 잘 돼 있으니까 어떤 뭐 DM이라든지 그런 걸 보내면 좋은 대답, 좋은 길 그런 방향으로 인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을 또 해주셨는데 그럼 혹시 그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이거 진짜 다 도움이 되셨겠지만 그 중에 이건 진짜 다른 분들에게도 공유하면 참 좋겠다는 메시지 있다면 그런 내용을 한 번만 같이 공유해 주시겠어요? 그 아까 전에 강연에서도 조금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이 지원사업이라는 게 참으로 지원사업이 좋은 것도 많고 나에게 맞는 것도 있는데 사람들은 귀찮다는 이유 그리고 어렵다는 이유 잘 모르겠다는 이유로 하지 않으세요. 근데 그거보다 좋은 기회는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 지원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사업계획서도 작성을 해보고 나의 사업을 객관화시킬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제출함에 따라 전문가들이 그걸 보고 판단해 주시거든요. 원하면 피드백도 해주세요. 그렇게 좋은 사업과 기회가 있는데 그걸 활용을 안 하시는 게 참으로 안타까우니까 해마다 지원사업은 꾸준히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조금만 더 노력하고 조금만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보면 충분히 지원사업이 있으니까 한번 꼭 지자체나 어떤 뭐 스타트업 관련된 홈페이지에 가셔가지고 한 달에 한 번이든 보름에 한 번이든 자주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다. 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제가 이걸 한번 궁금한 게 있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 조금 더 앞으로 3호점, 4호점 계속 늘려나가실 거잖아요. 네. 그러면 앞으로의 비전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되시는지 그리고 그럴 때 지금 함께 하시는 그런 직원분들과 또 함께 하실 어떤 계획들도 있으신지 저희 앞으로의 계획은 저는 지역에 경쟁력이 강한 팬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강원도라는 지역을 지역에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제조, 유통을 조금 더 강원도스럽게 강원도에 있는 컨텐츠로 만들어 보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아까 말씀 주셨다시피 뭐 예를 들어 삼척에는 딸기, 딸기는 빨간색, 그리고 평창은 라벤더, 라벤더가 나거든요. 라벤더는 보라색. 이런 식으로 지역의 테마와 특색 있게 그리고 그 지역과 상생할 수 있도록 매장을 열어서 지역과 상생하고 그리고 주민들과 같이 소통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매장을 여는 게 꿈이고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항상 약간 직업병이긴 한데 어떤 지역을 가게 되면 그냥 보진 않고 여기 있는 지역은 뭐가 유명하지? 이런 것도 있네? 라면서 조금 더 뾰족하게 그리고 조금 더 관심 있게 좀 더 집중 있게 그 지역을 바라보는 것 같고 어떤 지역을 가든 저희가 소비자들은 모르는 그런 것들이 많아서 그거를 저희가 조금 더 집중 있게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혹시 창업하는 분한테 최고의 본질이 뭐라고 생각하셔요? 저는 오리지널리티라는 단어를 참 좋아하는데 과연 본인이 가지고 있는 철학과 가치관이 무엇일까? 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저평가된 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 그런 재료를 가지고 이제 음료를 만드는데 본인들이 하고 있는 가치관과 철학이 딱 명확히 있어야지 어떤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쳐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없으면 좌지우지 당하고 귀가 조금씩 얇아지는 것 같고 선택을 잘 못하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는 자기의 가치관과 철학이 명확히 있어야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장기간으로 가더라도 자기의 철학이 뚜렷하게 있으면 멀리 내다볼 수 있고 멀리 다 달려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꼭 그게 없더라도 그걸 꼭 정하셨으면 좋겠어요. 가치관과 철학. 나는 꼭 이거는 내 사업할 때 이거는 꼭 지켜 가야겠다 라는 그런 가치관과 철학은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뭔가 결정하실 때 나도 철학으로 인해서 이렇게 내가 흔들리지 않았다 라고 하는 것이 있었을까 싶어요. 저희가 철학이 저평가된 이라는 초록의 진심인데
예를 들어서 요즘 유행하는 그런 음료들 있잖아요. 솔직히 저도 만들어 보고 싶어요. 근데 저의 철학과 좀 동떨어진 그리고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과감하게 떨쳐버릴 수 있는 거죠. 나는 이걸 원하지 않아. 나는 내가 갈 길을 갈 거야 라는 게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고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조금 더 멀리 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 다음에 가면 피크닉 바구니 빌려주실 거죠? 꼭 빌려드리겠습니다. 아, 네. 앞으로 밀크티의 성장에 계속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식 플랫폼 하루를 우리에게 투자한다면 하우트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유창진 대표가 추구하는 브랜드에는 소나무의 곱고 푸른 기상이 녹아나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요. 앞으로도 로컬 브랜드의 가치를 확장시켜 나가길 바라면서 저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하우트 컨텐츠 빌라잡이 김주아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